그럼 이제 다시 SSG 얘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SSG 드디어 이제 윈나우를 달리고 있다. 이제 트레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이제 KT와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언더투수 이채호 선수를 주고 이제 좌완 정성곤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SSG가 현재 좌완 불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태형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단행이 된 트레이드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지난 9일에는 이제 기아에서 포수 김민식 선수를 데려오면서 약점을 계속 지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뭐 이제 SSG의 주전을 봤을 때 쭉 이제 살펴보면 또 아쉬운 부분, 딱 한 자리만 봤을 때 이제 좌익수 부분 때문에 좀 트레이드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태곤 선수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또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래 들어서 SSG처럼 활발하게 트레이드를 하는 팀은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이 트레이드 사실 현장에서는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팀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트레이드에 임해야 될까요?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그거를 손해를 볼까 봐 계속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저 마트 가서 저 시식만 하는 거야. 맛있는데. 사야 되는데 물건을. 네. 좋은 물건이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사야지. 맛만 보는 거야. 계속 맛만 보는 거야. 그러다 살려고 했더니 품절됐대. 못 사지 이제. 그쵸. 모든 팀들이 다 트레이드는 다 하고 싶어. 왜냐면 자기네 팀들의 그 빈자리가 보이고 약점들이 보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타 팀에는 좋은 3루수가 3명 있어. 그럼 한 명 보내야지. 걔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건 얘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공을 들였는데 얘가 저쪽 가가지고 완전 잘하면 어떡하지? 어떡하냐? 아깝다. 옛날에 뭐 김상현이나 박병호처럼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지금도 똑같고. 근데 몰라. 다른 리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레이드는 더 활발하고 더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이거를 이득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선수를 좀 더 살려줄 수 있다? 선수와 선수 간의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앞길을 좀 터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원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 팀이 이제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 포지션들도 보강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 선수의 기회도 중요하지만 보강이 더 먼저거든요. 이제 쓰게서 트레이드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고 했다. 혹시 요청이 오면 고려는 해보겠다. YNYN님 그리고 0401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SSG는 올 시즌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이제 아쉬운 부분, 이제 추신 선수가 외야 수비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익수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SSG의 주전 좌익수 어떤 선수가 좀 돼야 할까요? 뭐 오태곤 선수, 최지훈 선수, 뭐 최상민, 오준혁, 하재훈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선수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추진수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네. 일단 뭐 상황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오태곤 선수가 그래도 제일 이 중에선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오태곤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오태곤 선수는 투수 빼고 다 해주는 선수예요. 타격 올라올 거다. 좌익수는 오태곤, 하재훈으로 가는 게 어떨지라는 의견을 또 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태곤 선수 수비가 좋다고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저도 현재로서는 오태곤 선수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물론 약점이 없는 팀 없겠지만 SSG 입장에서 지금 현재 좌익수 구멍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까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그렇죠. 일단 뭐 오태곤 선수한테 기회가 갔는데 오태곤 선수 너무 부진하니까 좌익수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럼 뭐 딱히 지금 뭐 키울 만한 선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영입하려면 이제 트레이드인데, 외야수 지금 딱 나와 있는 매물 뭐 제일 베스트 뭐 이천웅, 이영종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쓱 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구단들이 두 선수 달라고 지금 많이 얘기할 걸. 근데 이제 LG 입장에서는 느긋하지. 이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선수를 주겠다고 하면은 네. 그게 가능한 건데, 약간 뭐 비슷비슷하거나 뭐 뭘로 이제 막 채우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주전 두 선수는 아깝지. LG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태곤 선수가 지금 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벤치에 계속 앉혀두기에는 좀 아까운 자원이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천웅, 이영종 선수 지금 계속 그 콜업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2군에 계속 있게 되면 이 선수들 그냥 죽습니다. 안 하지. 손을 놓게 된다고. 두 선수 모두. 뭐 타 팀 진짜 제일 가고 싶은 애들은 얘네 둘이야.
아마 지금 뭐 바지끄장이 자꾸 좀 보내달라고 막 할 걸. 왜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출전 기회가 지금은 없잖아요. 이분에 계속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지. 구단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아마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천웅 선수, 이영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야수가 필요한 구단에서는 모두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오퍼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좀 길을 터주는 쪽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경쟁이 붙다 보면은 LG 입장에서도 좀 생각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더 좋은 카드 혹은 이제 더 어떤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드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중이님이 근데 2군에서도 야구 경기를 하는데 실력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2군에서도 뭐 유지는 될 수도 있겠지만 2군에서 열심히 안 하겠죠. 그만큼 좀 집중해서 하진 않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이렇게 뭐 운동을 안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마음적으로 포기하게 될까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LG의 그 외야 라인업에서 밀린 거지. 그렇죠. 밀린 거잖아. 기회를 못 받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이제 있고 3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대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다. 얘네는 살려면은 일단 바꿔야 돼. 환경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 그래 가서 또 막 으쌰으쌰하지. 아 나는 한화가 왜 이렇게 얌전한지 모르겠어. 얘네 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뭐 여기 유망주 같은 선수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맞춰가지고 유망주 뭐 허건날 화는 뭐 유망주 하는데 유망주 키운 애가 누가 있어. 아 뭐 맨날 그 서산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있는데 그런 애들 좀 좋은 선수들 있으면 또 딱 줘가지고 그 선수들도 좀 살리고 분위기 반전되고 팀도 좀 살리고. 비단 이게 하나 얘기를 해서 그렇지 외야수가 필요한 팀들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SSG 뭐 이태양 선수가 FA기는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태양 선수 또 지켜야죠. 불펜이 없다. 이렇게 또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는 부분은 그럼 당연하죠. 같습니다. 생각이 네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 그런 팁들을 많이 얻어가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채팅에 참여해주셔가지고 본인 생각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한테는 방송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노수광 선수랑 이태양 선수 트레이드했었는데 노수광 선수를 또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그냥 이게 보내면은 또 나중에 또 아쉽고 이런 빈자리가 그렇게 생겨버리니까 이런 생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